나 이태원 송동이 양복집문에 바빠. 글쎄, 일이 더 바쁘다니까. 언니야, 주영이하고 통화됐어. 주영, 내 친구? 그래, 통영병원 원무과 있던 주영이. 하늘에서 뭐 뭐래? 언니랑 나랑 하늘이 데려오고 그해 10월인가 11월인가 늦가을에 찾아왔었대. 뭐라고? 하늘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주소만 가르쳐주면 먼 발치서 한 번만 보겠다고. 이틀이나 울면서 찐득이처럼 매달렸다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니? 뭐라 그랬대? 이민 갔다고. 뉴질랜드로 이민 갔는데 주소도 모른다 그랬대. 아, 잘했네. 정말 잘했어. 거봐, 내가 그랬잖아. 서울에 모르고 온 거라니까. 남편 따라 서울 온 거 맞아. 그러니까 맘 편하게 먹어, 응?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여기가 하늘 정원 부술 도장 맞죠?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예. 음?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누구한테 온 거니? 하늘이한테 온 건데? 보낸 사람 문희. 아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하늘이한테 선물까지 보내? 아이, 과해. 아, 그럴 이유가 뭐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소화기잖아. 하늘이한테 소화기가 왜 필요해? 아, 여기 글씨도 써 있는데? 사인도 있어. 하늘이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거 오빠한테 보낸 거 아니야? 요새 뭔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한번 먹었으면 됐지. 왜 인연이 자꾸 이어져? 송에서 전화 왔어요. 주소증실에 테이프 안재서 넘겼다고. 백화점 사기 사건으로 나간답니다. 그래. 이제 2시간 40분 남았네. 예.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네요. 화려하네요. 안 됐네요. 문호 전무님도 밤에 설레어서 잠 못 잤을 텐데 이 자리가 자기 무덤이 될지 알긴 하겠어요. 회장님요. 회장님 출동하셨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 우리 문 팀장이 아주 수고가 많구만. 그래, 연예 준비가 아주 잘 됐어. 예, 곧 기자들이 올 겁니다. 회장님 인터뷰 기사 시켰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문호 전무지 내가 아니잖아. 나까지 무슨 인터뷰. 우와, 우리 엄마 멋있다. 아니, 뭐야, 엄마가 언니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으면 안 되지. 놀리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 정말 멋있으세요. 사모님, 정말 멋있으세요. 너무 우아하세요. 고마워. 자, 얼른 가자. 어머! 바쁜데 당신이 왜 나와 있어요? 우와! 우리 오빠 연애복 지기는데, 어? 멋있어. 아니, 취임식이 아니라 결혼식 같은데? 응? 오, 아가씨. 그러냐? 뭐하러 마중을 나와. 손님 받는 것도 바쁠 텐데. 어머니, 상미, 현이 저한테 늘 최고의 귀빈이죠. 들어가요. 여행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너 여행 연습하는 거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 가요. 들어가세요. 그래.
방명록. 사장님 방명록. 한번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다가. 아가씨. 오셨어요. 그래. 너도 파티복 입지 그랬니? 전 이래야죠. 들어가요 아가씨. 일은 홍보실 직원들한테 맡기고 오빠 취임식 준비 구경해요. 오빠 축하해. 고맙다. 고맙다 문희야. 음악 잠시 멈춰주시고요.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무대 체질이 아니라 영숙스럽네. 세술은 세부대.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 21세기 1등 아이돌 시대를 열어갈 문호 대표사님을 소개합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이몰 백화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문호입니다. 오! 오빠 멋져!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데 여자들 몇 쓰러지겠어! 저는 우리 아이몰 백화점의 미래 10년을 여는 경영의 핵심 과제는 1등 사업 추진을 통한 1등 아이몰로 설정했습니다.